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지원이고요. 다음 동혁이고요. 몇 번째죠? 다섯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지금은 저는 숙소 거실에 있어요. 다들 잘 지내시죠?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어서 재밌게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춥네요. 잘 껴입으세요. 애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일 했어요. 내일 귀엽죠, 여러분? 네. 번개랑 두 개의 외계인이랑 삐에르랑 해골이랑 하트랑 엑스랑 유령이에요. 네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댓글 한번 볼까요? 지원아, 엉덩이 몇 개라고 생각해? 한 개죠. 네. 네. 그렇네요. 저녁 추천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날은 역시 집밥이죠.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배달 음식을 시키시려면은 멕시칸 음식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냥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뿐이에요. 맞아요. ASS에서 공연을 했어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행복이요. 오늘의 TMI. 아까는 샐러드를 먹었어요. 일어나서 건강하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샐러드를 먹었답니다. 여러분 샐러드 드세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밥 먹었어요. 지원아, 엉덩이 두 개가 맞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엉덩이가 두 개예요. 아,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빠 산타는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산타는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산타는 없어요. 지원아, 다음 선명 동혁이 5살 동혁이 어떤 거 고를래? 5명의 동혁이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살의 동혁이는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5명의 동혁이는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눈썹 피어싱 이쁘다. 고마워요. 하하.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된대. 오빠 돼요? 난안될 거예요. 하하하. 노래 추천해줘. 트랩시티의 Here Comes Santa Claus라고 있는데 그거 들으세요. 캐롤의 좋은 노래예요. 총소리가 들린답니다. 종소리 말고. Did you see Iconic Project for your birthday? Yes, I did, and I'm really grateful. And I was so blessed, man.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I'm not even kidding. I was so touched. Thank you very much. I felt like I was the luckiest man in the world, man.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guys. For real. Thank you. Né, 다들 잘 지내시나요? 사랑을 했다, 잘 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NBA 시즌 시작했어요? 난 몰랐어요. NBA 시즌을 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한번 봐도록 할게요. 진짜 건강 조심해요, 다들 알겠죠? 저 구름 좀 치워주세요. 하지만 구름이 없으면 눈이 안 오는데 제가 좀더 이렇게 뒤에 가볼게요. 내년에 캐나다 오세요.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손잘 씻고 그래야 돼요. 마스크 잘 끼고. 알겠죠? Do you notice me? Do you notice me? Do you notice me? 싱크 지원에 누구 있니? 싱크 지원에 누구 있니?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년에 LA 가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면 맞아요. 가고 싶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을 보러 가고 싶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바로 볼수 있으니까 눈앞에서 그래서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 저 다음은 아마 동혁이일 거예요. 이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진짜 한 주간 너무 올해 너무 고생 많았어요. 되게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누구한테는. 근데 누구한테는 되게 쉴수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진짜 더 나은 환경이랑 좋은 에너지로 좀더 활기차게 온 세상이 밝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하늘나라 고생 많으셨고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이랑 함께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시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카드를 썼어요. 할머니들한테도. 여러분 가족들한테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10월 달에 한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브이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만 갈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비소.